자, 오늘 선발 라인업 보겠습니다. 최필수 골키퍼고요. 박준강, 김치우, 김명준, 유수철, 박종우, 한상훈, 김진규, 이동준, 이정엽, 한지호 선수인데 네, 쌓아뒀던 경기력을 오늘 펼쳐보기 바랍니다. 양동원, 유종현, 김영진, 이상용, 김상원, 최광훈, 구본상, 맹성웅, 알렉스, 모재현, 이정빈 선수가 선발 라인업으로 뛰게 되는 안양입니다. 자, 이 부산의 골잡이 이정엽 선수가요. 좀 아쉬운 것은 지금 6경기 무득점이에요. 아, 일단 뭐 워낙 많이 뛰고 헌신적으로 수비하고 이런 스트라이커긴 한데 네. 좀 이제 골을 좀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렇죠. 7월 6일에 골을 넣은 다음에 이제 네. 골맛이 아직 보질 못했어요. 아, 이거 뭡니까? 네. 위기를 넘깁니다. 시작하자마자 안양이 아주 기습 공격을 펼쳐봤습니다. 사실 올 시즌 개막전에서 네. 야, K리그2가 만만치 않겠다. 자, 일단 네. 빠집니다. 자, 부산입니다. 자, 좋아요, 기회입니다. 자, 이정엽 쪽입니다. 이정엽. 열리죠. 키스야! 때립니다! 간발의 차이로! 야, 이거 진짜 잘 때렸는데요. 김진규. 네. 이정엽 선수가 지금은 욕심내지 않고 네. 다시 리턴 패스를 가운데로 너무나 잘 내렸고 네. 그다음에 앞쪽에서도 잘 흘렸어요. 욕심내지 않고. 네. 와, 이건. 자, 지금 멀리 박종우 선수 뒤에 한 명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 선수가 이제 박종우 선수 뒤에 때립니다. 때립니다. 아, 약했고 길었죠? 방향 틀렸습니다. 네. 안정이 좀 필요합니다. 아, 최우정 선수의 그 다이렉트 퇴장은 정말 아까웠죠. 자, 이정엽 슛! 우와! 살짝 빗나갑니다. 오, 대단합니다. 네. 이번에는 직접 골문을 한번 노려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대단한 거냐면 네. 이정엽 선수가 뛰어들어갔던 속도가 있기 때문에 네. 뛰어들어가는 속도 반대로 저렇게 꺾어서 슈팅을 그대로 때린다는 게 쉽지 않은데 이걸 네. 그대로 넘겼어요. 자, 한상훈 선수가 왼발로 감아줄 듯 돌아 들어갑니다. 휘어졌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머리로! 골키퍼 막아냅니다. 아, 이걸 막습니다. 이거는 너무 어려운 볼이었는데요. 양동원 뚝 떨어지면서 와, 이거 백헤딩 정말 잘 돌렸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좋았고요. 공작 보세요, 백헤딩. 네. 지금 저 골키퍼가 순간적으로 막아내기에는 거리가 너무 짧았는데요. 그러니까요. 고민 있던 포지션이 골키퍼였어요. 네. 여름에 정말 최필 선수를 잘 데려왔습니다. 네. 이거 자, 옵사이드가 옵사이드입니다. 그대로 진행됩니다. 자, 기회입니다. 자, 반대편 세대는 선수 보고 한번 접습니다. 때립니다. 막아냅니다. 와, 모재현 대단합니다. 한 번씩 지금 주고받습니다. 자, 다시 보죠. 이건 이제 온사이드로 봤고요. 네, 일진일퇴입니다. 이 모재현 선수와 조규종 선수는 또 스토리가 있더군요. 학교 1년 선후배인데 모재현 선수 때문에 조규종 선수가 스트라이커가 됐죠. 그렇죠. 네. 자, 한 번씩 공격을 주고 받습니다. 아, 빠른데요, 빠른데요. 네. 자, 올라갑니다. 직접 때렸습니다. 네. 좋아요. 서로가 좋습니다. 지금 굉장히 스피드하게 공격과 수비. 한지호 선수가 이번엔 꺾어 들어가봤고요. 네. 이 왼발에 대한 능력 자체는 워낙 좋았던 선수입니다. 네. 이동준에게 걸립니다. 이동준, 자, 이동준. 때립니다. 휘어져서 크로스바를 살짝 네. 넘어갑니다. 이동준 선수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발이 빠른 선수죠. 호물로 선수가 어제 대구 대파의 경기장에 나타났다고 해서 경기 하루 전에 갈 수 있는가 했더니 다쳐서 그랬군요. 네. 자, 뚫고 들어갑니다. 기회입니다. 뛰어들어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슛! 알렉스! 알렉스가 해냅니다. 야, 근데 그 전에 돌파가 진짜 기가 막혔는데요. 네. 완전히 지금 네, 이정빈 선수 아니에요? 이정빈 선수로 보이는데 80, 맞죠? 와, 이정빈네. 맞습니다. 이정빈 선수입니다. 와, 이정빈네. 자, 세 명의 수비수를 헤집고 들어가서 저거 보세요. 골키퍼 맞섭니다. 자, 마무리는 알렉스 네. 좋았고요. 아주 익숙하진 않아요, 서로가. 네. 그리고 이정빈 선수가 이제 중간에 이제 팀으로 합류했죠. 네. 자, 또 골키퍼가 막아냅니다. 야, 이 지금 연계는 너무 좋았는데요. 이동준의 기회, 골키퍼가 또 막아냈어요. 자, 가마 올라갑니다. 헤딩! 골대 맞습니다. 골대 맞습니다. 아, 지금 결정적인 슈팅이 골대를 때립니다. 아니, 안양은 뭐 굳어보면은 뭐가 있나요, 진짜? 오우, 이거 머리 맞히네요. 네. 일단 최광훈 선수가 오른발 프리킥커입니다. 네, 그리고 네. 구본상 선수는 슬쩍 서있다 빠지는군요. 자세로 봐서는 최광훈입니다. 때립니다. 1m 안쪽으로 낮게 가다가 살짝 넘어갑니다. 오른발을 워낙 잘 쓰는 선수이기 때문에요. 네.
뚝 떨어지는데 조금 높았어요. 자, 시간은 이제 다 돼갑니다. 네. 네. 여기서 휩쓸이 울렸습니다. 전반전 끝났습니다. 1대 0으로 원정팀 안양이 먼저 선제골을 터뜨렸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왼쪽 날개 그 자리 그대로 예, 예. 네. 그대로 뜰 겁니다. 네. 자, 전 후반전 시작됐습니다. 이번에는 빠른 공격입니다. 모재현 왼쪽 열어줬어요. 알렉스 줄곧 찼습니다. 올라갑니다. 약간 깊숙한 이정빈. 야. 어느새 또 낙하지점을 골라내서 머리로 슈팅까지 연결합니다. 현재 53분까지만 오늘 경기의 네. MVP, MOM을 네. 뽑으라고 한다면 이정빈입니다. 자, 권영현 오른쪽. 자, 센스 있었어요? 이동준 때리나요? 때리나요? 광고판을 때립니다. 볼을 잡지 않고 흘리는 트래핑을 통해서 비어있는 이동준 선수에게 연결을 잘했고요. 네, 아, 감아찼는데 조금 덜 감겼네요. 자, 권영현. 저거 보세요. 이 수비가 압박이 아주 좋아요. 자, 바로 요 지점 조금 더 진행하면 이제 김원민 존인데요. 중거리 포 능력이 있는 선수입니다. 자, 전진 들어가면 자, 이정빈 왼발 이정빈 알렉스. 알렉스 왼발 굴절됐습니다. 네. 코너킥. 아, 오늘 이정빈 좋고요. 또 이정빈과 네. 알렉스의 컨비네이션도 좋네요. 네. 지금 보세요. 이 호흡 그리고 때립니다. 징계자나 이런 선수들 돌아오더라도 네. 로버트니 투입하나요? 네. 이상용 선수와 로버트니 선수가 들어가는군요. 한상훈 대신 뺐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이 헝가리 출신의 공격수 아주 피지컬적인 조건이 좋은 로버트니가 들어갑니다. 자, 김상훈입니다. 야, 왼쪽 나옵니다. 쪽 알렉스 네. 쪽 알렉스 그리고 오이 빠졌어. 기회입니다. 걸려 있습니다. 다시 한번 때립니다. 넘어갑니다. 완전히 휘졌습니다. 김원민 이거 지금 보세요. 지금 이 컷백 너무 좋았어요. 네, 김창원 빼주고 와. 이 슈팅 막아냅니다. 이게 아유. 뜨는군요. 자, 뒤쪽 김치우. 야, 아, 로버트니 쪽에 걸릴 뻔했어요. 야, 저런 지금 크로스는 상당히 역시 베테랑답습니다. 네, 골과 연결이 됐던 경기가 있었어요. 아주 예리합니다. 갑니다. 흘러나온 볼 땅볼로 때립니다. 다시 한번 네, 이정엽의 슈팅 못 맞고 쳐져서 코너킥. 멀리서 보면 네, 이번엔 길게 와 걸려 들어갔습니다. 들어갑니다. 로버트니 로버트니에게 걸렸습니다. 아, 제가 아까 좀 말씀드릴 때 네. 결정적인 기회를 안양이 놓치게 되면 맞네요. 이게 흐름이 참 묘해서 바로 상대에게 넘어간다. 네, 맞습니다. 그 전에 사실 완전한 결정적인 기회를 안양이 놓쳤을 때 이게 그 팀 입장으로 보면 약간 기분이 안 좋은 거거든요. 그렇죠. 골을 많이 만들어줬다는 건데 자 보시죠. 아, 그만큼 예리해요. 와, 아, 골키퍼 앞에서 잘 끊었네요. 그렇습니다. 이 헝가리 출신의 스트라이커. 역시 피지컬적인 조건이 상당히 좋습니다. 네. 자, 게임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와, 잘 돌렸어요. 네. 네. 자, 이정협. 잘 돌렸습니다. 네. 빼내질 못했고. 안양입니다. 이 두 팀은 진짜 골 많이 나네요. 네. 아, 그 이제 요즘 뭐 눈뽕이라고 하는데 그런 걸 이제 하는군요. 이렇게 뭐 화나니까. 네. 아. 자, 프리킥 깔아줍니다. 이동준 올려줬습니다. 뒤쪽에 흘러나온 볼 머리로. 와, 걸려요. 노바트니 때립니다. 넘어갔습니다. 노바트니 윈벨 터닝 슛 나갑니다. 안성빈. 자, 다시 돌면서 이정빈 바깥쪽 내줍니다. 알렉스 지나갔고요. 띄워줬습니다. 헤딩. 우와! 이정빈의 헤딩이 골키퍼에게 잡힙니다. 최필수의 슈퍼 세이브입니다. 네. 아, 오늘 이정빈의 활약은 상대에게 완전히 위협적입니다. 이정빈 오늘 저거 보세요. 네, 이 작은 키에도 네. 따라가서 이거를 헤딩을 마칩니다. 이제 점점 좀 많아질 것 같아요.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네. 네. 오, 이번에는 오른쪽 이정빈입니다. 자, 이정빈 한번 접고 줄곧 깔아준다. 이게 뭐예요? 이걸 못 넣습니다. 이게 알렉스 뭐예요? 이게 뭐예요? 왜 갑자기 수비를 하죠 알렉스가? 아, 이거 못 넣기 힘든데요. 조금 전에 이거를 아무도 없었고요.
골라인까지는 한 1m밖에 안 됐는데 왜 그쪽으로 차지요? 박정우 선수가 아주 공하고 가까이 있어요. 강한 것보다는 코스가 문제죠. 때립니다. 살아있어요. 이번에 반대쪽 올라갑니다. 흘러나온 볼 김치호 쪽으로 김치호 다시 깔아줍니다. 안양이 줄곧 찼습니다. 뒤쪽 자 돌며 슈팅 기회인데요. 오른쪽 알렉스 이성 이정빈 알렉스 때립니다. 약했어요. 아 경기 재밌습니다. 올라가죠. 헤딩! 와! 잡아냅니다. 또 역습. 이번엔 부산입니다. 네. 권영현. 어 이거 나왔어요. 권영현입니다. 세 명 수비 세 명. 권영현 선택 중앙쪽 내줍니다. 왼발에 컨트롤 하시면서 걸리면서 코너킥. 야 재밌게 하네요 두 팀 진짜. 시간은 다 됐습니다. 휩쓸 물었습니다. 바람을 불어넣었습니다. 타임아웃 됐습니다. 아 선수들 지금 그라운드에 픽픽 쓰러져 있어요. 본신의 힘을 다했던 90분이었습니다. 이런 경기가 있네요. 2위와 3위의 승점 6점짜리 경기라고 네. 했는데 서로 1점씩 나눠 가졌네요. 네.